만약에 LG가 F카를 실제로 생산한다라고 한다면 같이 볼 만한 주식은 무엇이 있는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카 관련주가 금일 증시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애플이 애플카 제조 파트너사를 구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인데요. 특히나 LG그룹 관련주로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LG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는데 오늘 무려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6%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애플카 관련주로 LG그룹이 부각이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LG가 애플카를 실제로 생산한다라고 한다면 같이 볼만한 주식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생산시설이 중요합니다. 애플은 브랜드 업체입니다. 자체적으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주업체에 생산을 위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시설이 중요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LG를 한번 살펴봤을 때 LG는 2013년에 자동차 전장사업부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 뒤로 꾸준히 구력을 갖추고 있고요. 최근에 또 LG가 마그나와 합작회사를 설립을 했죠.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이라는 회사입니다.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파워트레인부터 셰시, 차 외 내장재까지 거의 모든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기술력 역시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직 계열화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핵심 부품의 수직 계열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아무리 LG가 마그나와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오면서 확실히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의 개수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핵심 부품이 배터리, 구동 모터, 인버터, 컨버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LG 자체적으로 많이 내재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제조는 현지 제조사한테 맡길 수 있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하기 원한다 라고 기사에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조건에 부합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OEM, ODM의 역할을 할 만한 기업이 필요합니다.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DM은 제조업자 개발 생산 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브랜드는 애플이 가져가고 전문적으로 생산을 담당할 만한 그런 기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작년 말 현대기아차가 애플카를 생산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근데 결국에는 협상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그 이유가 현대기아차는요, 브랜드 업체입니다. 물론 생산 제조를 하긴 하지만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애플이 원하는 거는 브랜드는 내가 가져가고 너희는 그냥 생산만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차와 애플카를 만들기 위한 그런 협력 관계가 잘 구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완성차 제조업체보다는 LG처럼 전문적으로 부품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애플이 일본을 방문을 했는데 LG 관련 기업들이 올랐느냐? 아시다시피 애플이 아이폰 생산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벤더를 2개에서 3개 정도는 둡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애플의 스타일을 고려해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한 곳에만 외주 생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급사슬 안정화 관점에서 적어도 2곳에서 한 3곳 정도 복수의 그런 협력사를 둘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LG 역시 부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LG전자와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애플과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밖에 또 어떤 기업을 주목할 만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전장사업부 관련 기업입니다. LS부터 캠트로닉스까지 총 6개 기업을 꼽았고요. 이 기업들의 선정 기준은 일단 전장사업부를 가지고 있고 LG전자에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동기어 등 여러가지 업체들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이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S입니다. LS를 한번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전선입니다. 전기전력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인데 아시다시피 해당 산업이 성장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기반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즉 성장성 있는 그런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LS그룹이 ESS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도 최근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회사 LS전선이 전기차 구동 모터 건선을 생산을 합니다. 이 부분은 2017년에 LG전자를 통해서 GM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현대 아이오닉, 뭐 기아차 EV6 이런 데도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는 공장 자동화 로봇, 물류 장비 로봇을 생산하는 산업용 로봇 전문 업체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진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가 구광모 체제로 탈바꿈을 하면서 향후에 미래 산업으로 꼽는 것이 자동차 그리고 로봇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로보스타가 LG전자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G전자가 향후에 애플카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애플카 만드는 생산 시설을 이 로보스타의 공장 자동화 로봇으로 채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주목을 해볼만 하고요. 다음은 3기입니다. EV, HEV용 부품을 생산을 합니다. 주력 고객사가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 즉 LG와 마그나가 합작 설립한 그 회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폭스바겐과도 거래를 합니다. 원래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런 업체들과도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동화화성입니다. 근데 동화화성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서 수소차 관련주로 각인이 되어 있죠.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가스켓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동화화성이 전기차 배터리용 가스켓도 개발을 했습니다. 바로 LG전자와 LG화학과 공동 개발을 했고요. 현재 GM,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일단 GM에 납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LG전자를 통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우수 AMS인데요. 이 기업은 원래 내연기관 부문에서는 파워트레인용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콤프용 부품, 로터 샤프트 등을 제작을 하고 있고 LG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트로닉스가 있는데요. 캠트로닉스는 원래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입니다. 여기에서 무선 충전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데 최근에 자동차가 점점 전장화되다 보니까 자동차에도 이 무선 충전 솔루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LG전자를 통해서 볼보, GM, 혼다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통신, V2X, 그리고 자율주행 센서 이와 관련된 사업에도 현재 진출을 하고 있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LG전자 전장 관련된 기업들 알아봤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출 비중입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LS전선에서 이 전기차 관련 구동모터 건선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매출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로보스타는 사실 전장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을 논한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3기 같은 경우에는 EV 쪽 매출 비중이 17.7%, HEV 매출 비중이 6.1%, 그나마 오늘 나온 업체 중에서 관련 매출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화화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에서 52%의 매출을 발생시키지만 전기차 배터리용 가스켓 내지는 수소연료전지에 들어가는 가스켓 매출 비중은 따로 공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10%가 넘으면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납품 비중이 2%에 불과합니다. 캠트로닉스 역시 전자사업부 여기에 무성충전 솔루션 관련 매출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스마트폰도 들어가 있고 전장사업부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사업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아직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전장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살펴보면 이게 주력 사업이 아니라 최근에 막 진출을 해서 아직 매출 비중이 미미하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누적 실적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로보스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기대감만 있고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주가 변동성이 크고 자칫 잘못하다가 이런 기업에 투자했을 때 크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애플카 관련 기업 대부분은 LG전자 및 자동차 부문 매출 비중이 적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뭔가 애플카 관련해서 펀드멘탈이 있다라기보다도 테마주적인 관점이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플카 관련주가 오른다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 사는 것보다는 아 이게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마성이 좀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LG그룹이 애플카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부각이 된 거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기다렸다가 실제 LG가 애플카를 생산한다라고 발표를 한다면 오늘 살펴본 기업들 그 중에서 실적이 좀 탄탄하고 재무 안정성도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